여러분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롭지요? 예, 여러분들이 막 앵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지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예, 찬양을 해주신 또 우리 도레미 합창단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보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이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므이보셋이여 하니 가로되 종이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을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므이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이요 종이 스물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 므이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므이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드라. 무릇 시바의 집에 가는 자들은 므이보셋의 종이 되니라. 므이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가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1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말씀을 전하면서 잠언의 말씀 속에 잠언 말씀 중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않다고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언제든지 그렇죠. 물건을 살 때 좋다 좋다고 하면 안 깎아주고 비싸게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지 않다고 안 좋다고 해야 해서 싸게 사고 그 다음에는 돌아가서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집을 파는 사람이 있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집을 사는 사람이 가서 집을 보고 이 집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좋다. 세상에 이런 집이 있냐. 근데 좀 깎아달라고 하면은 깎아줄까요? 안 깎아줄까요? 아, 이 사람이 이 집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구나. 안 깎아줘도 이 사람이 이 집을 사겠네 하니까 안 깎아주죠. 그 집에 마음에 드는데 속으로는 마음에 들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안 좋고 이게 이렇고 저렇고 이제 안 좋다고 이야기하다가 막상 사고 나면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잘 샀다고 이야기하겠죠. 파는 사람은 또 어떨까요?
파는 사람은 그 집에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팔 때 이 집은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안 좋은 이야기 할까요? 좋은 이야기 할까요? 좋다고 하고 난 다음에 팔고 나서는요. 잘 팔았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 단독주택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이 집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겠냐, 좋은 점만 이야기하지. 그래서 집을 사러 온 사람, 보러 온 사람한테 뭐라고 할까요? 사람은 단독주택에 살아야 된다고. 요즘 그 아파트 거기 닭장도 아니고 그게 뭐냐고. 특히나 층간소음, 사람이 그 잘못 그 위에서 그 쿵쿵대면은 살 수가 없다고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만약에 파는 사람이 그 집에 단독주택에 자기 집을 팔려고 하는데 단점을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이 집이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포근할 때는 몰라도 추울 때는 아무리 부를 때도 따뜻해지지 않고 우풍은 또 얼마나 센지. 밤에 자려고 하면 우풍이 세서 머리가 선득선득해가 이마가 시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것뿐만이냐고 곰팡이가 피고 여름에 비 오면 비 세고 방수해놨는데 이게 얼마 못 가더라 이제. 완전한 방수를 하려면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지붕을 다시 얹어야 된다고. 그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좋은 점만 이야기하죠. 그래, 팔고 나서는, 아이고, 그 집 잘 팔았다. 수리비가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이제. 수리비 많이 들 텐데, 잘 팔았다, 때마침.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을 때는 좋은 것만 계속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내 집 아닐 때는 안 좋은 걸 이야기하다가 내가 그 집을 사고 나면 또 아, 내 이 집 참 잘 샀다고, 야, 그 집 참 잘 지었더라. 여러분 집에 딱 가서 혹시 여러분들이 집 사러 가서 특히나 이제 개인이 지은 단독주택을 사러 가서 이 집이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뭐만 보면 아냐면은 그 집 가서 방문을 한번 노크를 딱딱 하고 이제 노크를 하면 그러면 이제 집을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아요. 그냥 얼른 팔아먹으려고 그냥 집장사가 싸구려 집을 지었는지 집을 정말 정성을 들여 제대로 지은 집인지 방문에 노크만 해보면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노크를 해보면 문 소리만 들어보면 알아요. 왜냐, 문은 싸구려 문하고 비싼 문하고 한 10배 차이도 나거든요, 보면은. 자기가 살려고 지은 집은 문을, 좋은 문을 써요. 근데 집을 팔아먹으려고 집을 짓는 사람은 싸구려 그냥 합판 문을 지니까 통통하고 소리가 잘 나와요, 똑똑하면은 이제. 그래, 이 문은 똑똑한 소리는 잘하는 왜 손만 아프냐 하면 그 집 좋은 집이에요. 문을 좋은 걸 썼을 때는 그 집을 지을 때 단열도 잘하고 모든 부분을 잘 짓게 돼 있어요. 어디든지 가서 해보세요. 집 꼭 안 사도 이제 가서 그냥 방문을 두드려보세요. 이 사람 집 보러 와가지고 왜 안에 노크를 해샀냐 이러면 땅땅 두드려보면은 문 소리만 딱 들어봐도 그걸 비교를 안 해봐가 어느 게 좋은 건지 몰라가지고 또 가서 헷갈려가지고 소리가 잘 나는 게 또 좋은 집이라 해가지고 또 얼른 또 계약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내 생각일 때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생각이 옳은 걸 자꾸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나면 안 좋은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을 하면서 교회의 음성은 주님의 어떤 뜻은 받아들인 부분에 있어서 안 받아들일 때는 부담스럽고 안 좋고 망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안 좋은 게 자꾸 보여져요. 내가 받아들이고 나면 좋은 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나면 안 좋다는 게 보여지고 주의 뜻은 받아들이고 나면 좋은 게 보여지는데 이런 법칙을 모르고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게 보여져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음성이나
주님의 음성은 좋다는 것이 보여져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서는 야, 너희들이 물건을 살 때 야, 이 물건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하다가 사고 내 것이 되면은 자랑하지 않느냐. 신앙도 그와 같은 원리다. 주의 마음은 이 교회의 뜻은 내가 안 받아들이고 있을 때는 안 좋은 게 자꾸 보여지지만은 받아들여서 내 것이 되면 좋은 게 보여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 생각은 버리지 않고 있을 때는 계속 내 생각에 좋은 것이 보여지지만은 버리고 나면은 안 좋은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삶을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져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좋은데, 옳은데 어떻게 버리냐. 아니, 좋아도 버려야 되고, 오려도 버려야 되는. 그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은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안 좋은데 어떻게 받아들여. 예,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은 안 좋지만 주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사복음서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다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빼고.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자, 성경 먼저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6장 24절. 사복음서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를 위하는 생각이고 또 옳은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기가 부인이 안 되니까 아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해야 되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될 걸 이야기한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주님을 위하는 거냐 아니냐, 이게 옳은 거냐 잘못되냐 떠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베드로의 옳은 생각, 주를 위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듣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자기를 부인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특징을 보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에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누가복음은 한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족보가 없습니다. 왜? 종은 족보가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역시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 왕도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종도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인간도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걸 절대로 부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새 복음서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자기를 부인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뭐가 하나 덧붙여져 있냐면은 날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그리고 있는데 인간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럼 우리는 신앙은 다시 말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데 신앙이 안 된다. 그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자신이 너무 커져 있어서 자신이 너무 교만해져 있어서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옳다 싶으면 절대로 그 생각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최근에 단기 선교사를 갔다 온 학생들이 이제 인생의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 가운데 진로를 선택하는데 물어보고 인도를 받는 학생도 있고 인도를 안 받고 스스로 결정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강북에 이렇게 갔었었는데 한 학생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자기 이제 인생의 진로를 자기 스스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앞에 가서 물어보고 인도를 받는데 자기는 안 묻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했는데 좀 양심에 찔렸던가 봐요. 그래서 찾아왔길래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이 있는데 목사님이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신인 거죠. 내 원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길이 있는데 그대로 안 해주면 어떡하나 하는 이제 불신이죠. 믿음이 없는 데서 오는 거고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마음에 아, 내가 이게 옳다 싶으면, 아, 이게 좋다 싶으면, 좀 이걸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질 못하고, 그냥 좋다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대나 아니면 20대 어떤 그런 청소년기에 폭넓은 어떤 그런 사고력을 하질 못하고, 한쪽으로 이게 좋다 싶으면은 그냥 그렇게 그 길로 발을 내딛고 가는 거예요. 그 제가 학생들에게 의논을 해보고 인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들어보고
뭐 이제 여러 명 학생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이야기는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국제회의 이쪽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그 나라에 유학을 가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 가서 뭐 국제회의 이런 큰 행사 이렇게 참여하고 해보고 이럴 경력을 경험을 쌓기는 어려운 나라더라고요. 왜그 나라 자체에 큰 행사가 없으니까요. 그거보다는 네가 만약 그런 쪽을 꿈꾼다면은 차라리 이 IYF 안에서 하는 행사들 지금 귀국 발표를 한다든지 월드 캠프를 한다든지 대학생 그 진행부 팀에 들어가서 진행팀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해본다면 만약 그 일을 앞으로 이제 남은 이제 학년 동안 한 3, 4년 이제 기회가 있겠죠 보면은 만약에 그렇게 진행부에 들어가서 일을 해본다면 훨씬 더 우리가 하는 행사가 국제 행사거든요. 장관 포럼, 총장 포럼 이런 이제 큰 이런 규모의 행사를 진행부가 되어서 몇 년만 해본다면은 이건 엄청난 그런 실무 경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한 자매가 장관 포럼에 이제 함께 하다가 언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잘해서 어느 한 다른 이제 국가 이제 기관에서 하는 장관 그런 행사에 통역으로 이제 가서 일을 해보면서 IYF 안에서 배운 이게 최고더라는 거예요. 왜냐? IYF 행사를 할때 적어도 장관 수행을 하고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30분 전에 현장에 최소한 30분 전에 도착을 해 있어야죠. 물론 IYF 학생들 그 전에 미리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요, 10분 전에 정시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역이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장관들은 그래도 다 외국에서 공부한 분들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미리미리 온단 말입니다. 자기 통역이 안 나타나니까 옆에 통역에게 묻고 이야기하고 자기 장관 이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장관들 또 이제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다 이야기는 할수 없지만 IYF 배움 가지고 조금만 마음을 쏟았더니만 장관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걸다이 안에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 몸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줄때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 몸에 필요한 성분이 뭔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 지금 왔어야 사람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게 3대 에너지 원이라는 것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비타민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칼슘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알지만은 출애굽을 한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뭘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 만나만 먹으면 그 안에 필요한 성분들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학생들이 인생길에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도 이 교회 안에 허락되어 있는 일들에 마음으로 함께하고 여기에만 충실하게 되면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을 하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신앙 안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잘하면 인생길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신앙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IYF 안에서 배우는 거, 또이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 이 신앙보다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걸 추구하는 것 마치 뭐 편식과 같은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음식만 계속해서 먹는 그걸 편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영양에 불균형이 오고 몸에 이상이 오는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이 안에 모든 걸 주셨는데 이 안에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지혜도 있고 뭐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명한 그런 설계사 한 명이, 한 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서울대를 나오고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래 설계는 종이에다가 연필로 이제 설계를 이렇게 합니다 보면은. 그리고 그걸 여러 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청사진을 구워서 여러 장 이제 그 도면을 만들어서 설계를 이제 설계 도면을 사용하다가 이제는 CAD가 나오면서 컴퓨터 상에서 설계를 하는 시대로 이제 바뀌어지는데 그 과도기 때 교수님들은 뛰어난 그런 설계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CAD라는 이런 컴퓨터로 도면을 그릴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이제 1세대, 이제 이런 전환기의 1세대 설계를 잘하면서 CAD도 유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1세대의 이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의 주가가 아주 올라갔습니다. 설계를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와서 교회에서 설계를 하려고, 예배당을 지내 이걸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고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내가 이 설계에는 전문가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전문가인데, 아니, 이분들 뭐 한다고 설계를 설계하는 데서 내가 설계해놓은 거에 이렇게 콩나라, 판나라 뭐 이렇게 하냐. 처음에는 이제 설계를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자꾸 부딪히니까 이제. 근데 나중에 뭘 깨닫느냐 하면은, 나중에 이 교회식으로 설계하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분이 이게 제일 좋은 거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설계를 하는 설계사들은 건물을 지으면 하나의 자기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설계사의 이제 그 이제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설계자는 뭘 고려하지 않느냐? 자,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을 때 그걸 시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울 건지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합니다. 그 다음 건축주가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 거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해, 고려를 안 해주고 자기가 봤을 때 가장 멋있는 그런 이제 디자인과 좋은 구조로 만들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시공도 우리가 하고 돈도 이제 우리가 내 건축주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걸 다 조합해서 가장 합리적인 설계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직접 설계하고 옛날에는 설계해서 그냥 설계 도면 던져주고 설계대로 되나 안 되나 감독만 하고 이것만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 일에 함께 해보니까 아, 내가 선 하나 이렇게 곡선으로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시공하는 사람들이 인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어렵게 이걸 공사를 하는지, 건축주는 시간도 딜레이가 되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이게 얼마나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이걸 이제 몸소 체험하면서 뭘 발견하냐면 가장 합리적인 설계 도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디자인도 고려하지만은 비용도 적게 들고 일하는 사람들도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세계가 안 보이고 그게 터득이 안 되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으로서 이제 설계를 하니까 아, 나는 지금까지 설계를 하면서 시공하는 사람들의 그 인부들의 애로사항을 전혀 고려해 주지 않았고 공사를 하는 또 이제 건축주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분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자기만의 그런 멋있는 건물, 자기만의 작품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부인되면서 보여지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신앙 안에서 배우는 신앙 안에서 배우는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삶을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야 내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다른 사람 마음에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요즘은 결혼 연령이 늦어져서 30대 중반으로
늦어지고 있고 또 그다음 결혼해서 애를 안 낳는데요. 왜? 둘이 그냥 재밌게 그냥 즐기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 회사에 직원들이 그렇대요. KBS를 다니시는 분인데 자기들 그 직원들 가운데 뭐 30대 중반 됐는데 결혼할 생각도 안 한대요, 보면.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식탁에서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거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 부모들은 어떨까요? 속이 탈까요, 안 탈까요? 예, 속이 타죠. 그러면요. 그 부모님 속만 타는 것이 아니라 그럼 국가는요. 우리나라 이제 경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고령화되면서 그게 나중에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낳지 않으면은 학생 수가 줄고 학생 수 줄면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많은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되고 이제는 군대도 인원이 충당 안 돼가지고 군까지 우리나라 안보까지도 이제 위협이 되어지는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걸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안 하죠.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하고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부분에 한번 이렇게 비추어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어떤 국민성은 자기를 부인하기 참 어려운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 야 일본이 어떻게 전 세계를 정복할 그런 뭐 욕망, 야망이죠. 가지고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걸 했지만 야 어떻게 또 그렇게 망한 나라가 다시 또 일어나서 경제대국이 되고 잘은 모르지만은 이 나라 사람들을 보면 야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앙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부분하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부분하고 보면 뭘 비교할 수 있냐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도 훨씬 더 큰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알려지는 것은 10분의 1도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면은 국익에 손해가 난다면 이게 알려져 가지고 국익에 큰 손해를 본다면은 사람들은 언론이고 어디고 다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국익에 손해가 나든 말든 옳고 그르고를 그냥 박터지고 그냥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 어떻게 보면 참 위대한 나라다. 아니 어떻게 온 국민이 야 국익에 손해가 난다 하면은 다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까? 여러분 식료품 가게에 후쿠시마산 야채가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일본에 가서 밥을 먹는데 좀 찝찝한 거예요, 보면은. 특히 이제 생선을 내놨는데 생선을 먹자 하니까 그렇고 안 먹자 하니까 그렇고 전혀 그런 부분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동경은 후쿠시마하고 가깝단 말입니다. 물론 그 방사능 오염 지역이 40km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향을 그렇게 뭐 신체나 어떤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경이 40km지 그 너머의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이 자기가 부인 안 되면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 국익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그런 측면을 엿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 보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인 거예요.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앉아있고 신앙을 배우고 앉아있으니까요. 이런 대한민국 이제 국민으로서 여기서 앉아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본이, 신앙의 기본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가르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걸 싸워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선교를 하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라고 했는데,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꼭 나를 부인하는 게 내가 손해를 보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좀 희생되고 나는 좀 손해를 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므위보셋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므위보셋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무엘하 9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십시오. 1절, 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라. 자,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 요나단을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늘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과 요나단과는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해서 자기의 군복도, 겉옷도, 또 칼도 다 줄 정도로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위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윗 편에 있었고 또 다윗을 변호하면서까지 아버지가 다윗을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다윗을 편들다가 아버지 사울로부터 호되게 꾸지람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는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위했고 다윗 편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윗 편으로 삶을 옮기지는 못했고 사울 편에 있으면서 다윗을 위해줬습니다. 요나단이 불행해진 것은 사울 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옳다는 것도 알고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알지만은 그 삶을 다윗 편으로 옮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도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나 다윗은 어쨌든 이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므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두 발이 다 쩔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바가 왜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이라고 왜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소경과 쩔뚝발이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가서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데 소경과 쫄뚝바들이 나와서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야, 우리가 지켜도 이 성은 산성이고 안전한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도 늘 방어할 수 있다고 놀렸습니다. 다윗이 저 성을 점령하면 소경과 쫄뚝바리부터 먼저 치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러오라는 거예요. 자, 이 므이보셋을 불러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이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므이보셋이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 다윗은 내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므이보셋은 자기가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약속을, 다윗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부인이 안 된 사람은 복을 줘도, 엄청난 복을 명해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삶에 복이 복으로 작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내가 꼭 손해를 보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는데 자기가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므이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부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엄청난 복을 주지만은 이 복이 므이보셋의 삶에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복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졌더라면 므이보셋이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았더라면 그는 너무 복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다윗은 복을 주지만은 이 복이 므이보셋의 삶에 므이보셋이 누리질 못하고 이런 복된 삶을 살질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므이보셋에게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므이보셋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첫 번째, 내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푼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푼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모습과 상관없이. 두 번째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요나단의 마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 하나만 요나단의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요나단의 삶은 너무너무 복된 삶이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다윗이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에는 첫 번째, 내 모습과 상관없이, 두 번째,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려면은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자꾸 자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꾸 자기 행위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자꾸 내 행위나 내 모습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요나단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자기를 부인할 줄 몰랐기 때문에 자기 모습에 계속해서 매여 사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도 행복하지 못해요. 다윗은 엄청난 복을 줬는데 이 요나단에게 네 아비 이 므이보셋에게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려고 했는데 므이보셋은 그걸 못 누립니다. 자기가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모습에 매여 살고 자기 행위에 매여 살고 자신에게 매여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마음에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이 므이보셋과 같은 삶을 살면 므이보셋과 같이 불행해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겠다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냐? 뿐만 아니라 내 행위가 어떠하냐? 내가 뭘 잘했느냐 못했냐? 내 행위가 어떠하냐?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들을 때는 쉬운데 실제 삶 속에 이걸 적용해서 이렇게 살기는 어려워요. 실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모습에 매여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행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왜냐? 이걸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면은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터득을 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너무 복된 삶을 살 겁니다. 자,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려 했어요. 므이보셋이 날마다 자기 모습이 보여집니다. 날마다 쩔뚝발인 자기 모습이 보여집니다. 날마다 형편없는 자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걸 날마다 부인하고 요나단을 인하여라고 이 말씀을 의지한다면 요나단의 삶은 너무너무 복될 텐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 보면 요나단 이 므이보셋의 마음에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행위에 매여 있고 자기 모습에 매여 있지. 자, 성경 사무엘하 19장으로 한번 와 보십시오. 24절 사무엘하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므이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므이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여러분 24절에 므이보셋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서 쫓겨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므이보셋의 마음을 보면 행위에 매여 있는 모습입니다.
야, 내가 두 발이 쩔뚝인데다가 다윗을 따라가지도 못해 다윗과 함께 가지도 못했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편안하게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겠냐. 그래도 뭔가를 좀 이제 경건한 모양을 좀 내야 되겠다고 한 게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이 모습은 므이보셋의 마음에 자기 행위에 자기 모습에 매여 있는 마음인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했으면 내 모습과 상관없이 은총을 베풀고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은총을 베푸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므이보셋의 마음을 딱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야기가 뭐냐? 28절 말씀을 봅시다.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28절 말씀에 보면 이 므이보셋의 마음에는 다윗이 해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여러분, 지난번에 참된 신앙을 하려면은 네 가지 신앙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예, 말씀을 받는 자세. 그 다음, 마음의 거리. 그 다음, 예, 마음의 교류. 그 다음, 배울 마음.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 예배를 잘 안 와서 그렇습니다. 또 특히 저런 이야기를 했나 하면 주일 저녁에 안 오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그 측면에서 이 므이보셋을 본다면 므이보셋은 말씀을 받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고 했는데 말씀을 받는 자세가 잘못된 사람은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는갑다. 그 다음 다윗은 왕자와 같이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뒀는데 그 밥을 잘 먹으라고 맛있는 걸 먹으라고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도록 해준 것이 아니라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뒀다는 것은 뭘 하기 위한 거냐. 마음의 거리를 없애고 교류를 하기 위한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 떡상이 나옵니다. 등대도 나오고 향단도 나오고 떡상도 있는데 이 떡상에는 늘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기념해서 매일 열두 덩어리의 떡을 진설하는 상입니다. 이 떡상에는 손바닥 넓이만한 턱이 있어요. 양사방에 턱이 있어서 이 상에 있는 떡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걸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떡이 있는 거예요. 이 떡상은 교류를 의미하고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족치 않게 막아주는 게 뭐냐면 이 떡상인 거예요. 교류인 거예요. 왕의 상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자, 교류를 통해서 실족하는 것을 막아주는데 므이보셋은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었지만은 전혀
다윗의 마음과 교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음식 잘 먹으라고 왕의 상에 둔 것이 아니라 왕과 다윗과 마음의 거리를 없애기 위한 거고 다윗과 교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이보셋은 자기가 부인이 안 되니까 부담을 갖고 다윗과 교류하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다윗과의 마음의 거리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19장에 와서 다윗이 모이보셋을 다시 만났을 때 실제 모이보셋이 다윗과 함께하지 못한 건 다윗에게 그다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모이보셋은 두 발이 쩔뚝인데 이 모이보셋이 다윗과 함께 한다고 해서 무슨 다윗에게 도움이 됐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모이보셋을 다시 만났는데 모이보셋의 마음에 다윗과의 마음의 거리가 너무너무 먼 거예요. 다윗은 그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서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고 싶은 마음인데 모이보셋은 이야기하는 것이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건 모이보셋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 지낼 때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도 다윗과 함께 왕의 상에서 떡을 뗐을 때는 아, 우리 다윗은 우리 아버지 요나단을 진짜로 사랑했구나. 또한 우리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구나.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마음의 거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마음의 거리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이보셋은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왕의 상에서 음식 먹으라고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네 알아서 먹으라 하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때가 전도사였는지 목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역 나간 지 얼마 안 돼, 이제 몇 년 안 지났을 때, 몇 년이 지났는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은 지역장 목사님들 식사 자리에 이렇게 갔는데, 그 자리 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를 왜 부르느냐. 난 지역장도 아니고 구역장, 어린 사역자였는데, 아, 그냥 동기들하고 그냥 밥 먹으라면 훨씬 편하게 먹을 것 같은데. 그 자리 가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어렵고 이제 젊었으니까 저한테 많이 먹으라고 막 고기를 막 많이 주는데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맛있었다는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부담스럽다는 기억밖에 안 나는 거예요. 마음에 거리를 두고 이제 하니까 부담스럽다는 그 생각 때문에 거기서 고기 먹느니 차라리 칼국수 한 그릇 먹는 게 훨씬 편하고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모이보셋의 마음에 왕의 상에서 음식 먹으라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편하게 그냥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두 발이 쩔뚝이니까 모든 부분 행동하는 부분에도 그렇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모습도 그렇고 자기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야. 난 두 발이 쩔뚝인데. 여러분 다윗이 보는 것은 쩔뚝이 모이보셋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으로 보는 거예요. 모이보셋을 보면서 요나단에게 은총을 베풀듯이 은총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이보셋은 자기가 부인 안 되니까 자기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 안 되니까 두 발이 쩔뚝인 자기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왕의 상에서 그래도 제법 음식 먹자 가운데 있으면서 함께 살았는데 마음의 거리는 전혀 좁혀지지 아니했고 다윗과 마음의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잘못을 해서 버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지 않고 마음의 교류가 안 되니까 망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계속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푼다고 했는데 므이보셋은 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비의 온 집이 다만 내 주 왕 앞에서는 죽을 사람이 되지 않았나이까. 로드발 암미아를 마길의 집에 숨어 지낼 때 그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다윗에게 와보니까 야 내가 이걸 몰랐네. 다윗은 우리 아버지 요나단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그 대신에 요나단의 아들 나 므이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구나. 다윗은 나를 두 발이 쩔뚝인 형편없는 므이보셋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으로 보구나. 자기를 딱 부인했더라면 이 므이보셋은 다윗이 베푸는 온갖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았을 텐데 자기가 부인이 안 되니까 므이보셋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발이 쩔뚝인 므이보셋, 형편없는 므이보셋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은 형편없는 나로서 삶을 살고 자기가 부인된 사람은 예수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은총을 베풀기 때문에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고 그리스도에게 베풀어야 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으며 인간이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인간이 온전해봐야 얼마나 온전하겠냐는 거예요. 인간이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냐는 거예요. 자기로 사는 사람은 머지보셋으로 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두 발이 다 쩔뚝입니다. 여러분 나로서 사는 삶 하나님 보실 때 머지보셋으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요나단으로 다윗이 머지보셋 요나단으로 보듯이 여러분을 예수로 보고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기 지혜 믿고 사는 사람, 자기 뛰어난 걸 믿고 사는 사람 두 발이 다 쩔뚝인 머지보셋입니다. 형편없는 거예요. 여러분 므이보셋이 두 발이 다 쩔뚝인데 조금 나아져가지고 한 발만 쩔뚝이라고 하면 그게 다윗을 기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므이보셋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다윗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므이보셋의 행위로는 두 발을 맵시내지 않고 의복을 빨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는 그 므이보셋의 경건한 행위로는 절대로 다윗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다윗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므이보셋의 마음에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므이보셋으로의 삶을 끝내고 요나단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것만이 다윗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경건함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실함도 아니에요. 유일하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버리고 므이보셋과 같은 형편없는 나를 부인해버리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것 말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로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므이보셋이 경건한 므이보셋, 성실한 므이보셋, 뛰어난 므이보셋 다윗을 기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요나단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요나단으로 살면 되는데 그 요나단으로 사는 게 뭐냐.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과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므이보셋의 마음에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푼다고 했지. 나는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입을 자다. 버림을 받을 자가 아니고 은총을 입을 자야. 여러분 다윗 앞에서도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나 했을 때 므이보셋의 마음에 예, 므이보셋은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고 했기 때문에 마땅히 은혜를 입을 자며 그럴지라도 당신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고 은총을 베풀어야 할 자입니다. 당신이 나를 부를 때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고 했기 때문에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당신은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요나단으로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닌데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사는 삶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 김재형으로 사는 삶을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 보지 아니하고 내 행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오늘 마땅히 내게 은총을 베풀어야 하며 나를 들어 쓰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거라는 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앉아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고 했지 여러분 자신의 행동을 보고 은총을 베풀려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므이보셋처럼 자기로 사는 거예요. 므이보셋 자기 모습을 보니까 두 발이 다 절뚝에다가 다윗을 기쁘게 할 만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그래서 자기 양심에 찔려서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시바와 밭을 나누라. 저로 전부를 가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보면 다윗을 약올리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했는데 뭐 이곳에서 믿음의 소리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내 모습은 형편없고 므이보셋처럼 두 발이 다 쩔뚝이고 함께하지도 못한 형편없지만 그럴지라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게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걸 뭘 말하냐 내 모습은 형편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나는 의롭게 됐습니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래 나는 므이보셋처럼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돕고 내게 일하실 거라는 걸 믿어야 되는 이걸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삶을 살려면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므이보셋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간 나름대로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인간의 선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은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겸손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만 있지 그 마음에 다윗이 해준 말과 마음이 합해져서 다윗이 분명히 네 아비 요나단을 위해 은총을 베풀려 했으면 므이보셋이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다윗이 한 그 말과 마음을 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역에 딱 들어가면 므이보셋이 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요나단이 다 해놓은 거예요. 이미 요나단이 다 해놨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은총을 베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이 어떠하든지요. 실제 여러분의 삶에 보면 여러분 돌아가는 선풍기도 여름 내내 쓰고 나면 먼지가 끼어 있죠? 때가 묻어 있고 먼지가 끼어 있죠? 여러분 마음에 찢기가 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려는 그 일에, 그 약속에, 그 말씀에 모이보셋의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내가 뭘 잘한 게 있어야지 무슨 면목으로 다윗에게 또다시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찢기가 끼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나에게, 이런 내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이런 나에게 주님이 무슨 일을 하겠냐.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지고 여러분 행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 갓난아이를 키울 때 늘 안아주고 늘 업어주고 이러면 뭐 좀 일하려고 등짝만 바닥에 눕혔다 하면 에헤하고 울지요, 그죠? 그런 애들 보고 손 탓하고 하잖아요, 보면은. 그쵸? 주로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애 봐주면 그래 되죠? 빼 울면 안아주고, 얼러주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뭔가 좀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부인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늘 좋은 것만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이해가 안 가고 어렵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는지 이해 안 갈 때가 많아도 결국 가보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인도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끌려 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행위에 잡혀있고 자기 모습에 잡혀있으니까 뭔가 좀 어려우면 뭔가 안되면 늘 아이고 하나님 나를 치시는갑다, 하나님 나를 안 돕는갑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이미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는 약속 안에 들어간 모이보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는 그 약속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원하고 내 뜻하는데 안 돼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 거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치 조각배를 타고 있어서, 작은 배를 타고 있어서 먼 바다에 나가지 못하고 찰싹대는 파도만 봐도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하는 그 찬송 가사처럼 늘 얕은 물에만 있는 거예요. 깊은 물에 가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넓은 그 은혜의 세계 속에 가보질 못하는 거예요. 늘 얕은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복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갑다. 뭔가 안 되면 하나님 복 안 주는갑다. 복 받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자 하는데 이 모이보셋에게 다윗의 뜻이 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이보셋에게 다윗의 뜻이 제대로 펼쳐졌다면 우리는 모이보셋처럼 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설교의 방향이 여러분 이 모이보셋과 같이 자기 행위에 매이지 말고 자기 모습에 매이지 말고 다윗 앞에 당당하게 내가 비록 잘못됐지만 그건 내 행위고 언제 당신이 내 행위를 본다고 했습니까?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한 것처럼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 걸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 저 므이봇에 잘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약속 하나는 확실히 믿고 있네. 저 므이봇에게 그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도로 줘라. 그리고 왕의 상에서 계속 먹으면서 그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므이봇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이 므이봇과 같은 삶을 사십시오라고 우리는 설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그 신앙의 예표로 우리는 므이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므이봇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받았더라면 이 므이봇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전해질 겁니다. 그렇구나. 므이봇이 정말 잘한 것 없지만은 므이봇의 마음에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푸소서 했을 때 그 믿음을 보고 은총을 베푸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갖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나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총을 베푸는 주를 믿기만 하면 되구나 하고 확신을 가질 겁니다. 봐라 므이봇 잘한 거 하나도 없어도 다윗이 해준 약속 하나만 붙잡고 있으니까 이 므이봇의 은혜를 베푸는 걸 보면서 내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구나 하고 소망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므이봇은 그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 일하심을 다 가로막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면 탕자가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와서 저를 위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에 이제 발에 이제 신을 신겼는데 나중에 형이 와서 창규와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했을 때 므이봇처럼 탕자가 내가 무슨 울음이 있어서 아버지께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일 좋은 옷 벗고 손에 가락지 빼놓고 신발 벗어놓고 나 이 상에서 이런 음식 먹을 자격도 없다고 저쪽 구석에 가 있으면 누가복음 15장에 그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을 거예요. 므이봇이 그와 같은 일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이 사무엘하 19장과 똑같이 이 므이봇에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이 오늘 우리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못 나타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그림을 사무엘하 19장에서 그리려고 했는데 므이봇이 자기가 부인이 안 되어지니까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거예요. 완성된 그림이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그려진 그 아름다운 그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 가장 아름다운 글이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 15장인데 만약 여기서 므이봇이 다윗이 한 약속을 의지하면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푸소서 했을 때 다윗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므이봇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라고 하면 이 사무엘하 19장은 구약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오히려 이 므이봇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다윗을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잘못된 행위가 하나님을 다윗을 진노하게 만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에서 내가 부인되지 않아서 내 옳은 생각 내 선한 생각만 갖고 있지 므이봇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없는 것, 다윗에 준 약속이 없고 다윗의 마음이 없는 것,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었지만은 전혀 교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음을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왕의 상에 앉아는 있었지만은 마음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마음의 교류가 없는 신앙, 역시 므이봇과 같은 신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교류가 없어서 마음의 거리가 멀고 자기가 부인이 안 돼서 자기 마음만 가지고 있지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에 흘러들어가지 않은 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모이보셋과 같은 불행한 삶, 모이보셋의 행위와 상관없이, 모이보셋의 모습과 상관없이 다윗은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 모이보셋은 그걸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고 있지만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로 삶을 살고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은 예수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 속에 마음껏 일을 하실 수 있는 복된 삶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